추석 연휴를 앞두고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사하구에서 주민 고충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사하구 낙동강 하구 제방과 다대포 해수욕장 등 피해 지역을 찾아 태풍 때마다 쓰레기가 밀려와 환경오염과 악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. 국민권익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특별기금 등을 활용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.